현지 언어로 약간 틀리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사과네트워크스 안재현 대표님 다 오셨나요? 자 축하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러면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뒤에서 정말 수고해주신 스태프님들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캐스팅 이완우님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바로 갑니다. 의상도 연예인같이 멋지게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세요. 예, 우리가 이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23년간 일하면 상을 처음으로 받는데요. 항상 뒤에서 움직였는데 이 상을 너무 영광을 생각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이 환호 소감을 잊지 않겠습니다. 특수분장사 강대영님 말씀해 주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45년 동안 저에게 얼굴을 맡겨주신 모든 연예인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5년만 더 맡겨주시면 50년 채우고 멋있게 물러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오늘 아마 수상스러운 게스트 상이죠. 웬만해서 장인의 숨결이 느껴졌고요. 저도 저 분께 얼굴을 맡기고 싶은데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촬영 감독 정재승님. 정재승 촬영 감독님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. 김태빈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김문호 감독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이번에는 정말 기대가 되는 수상 소감입니다. 예. 오마이스. 네 감사합니다. 오마이스는 뭐 좋은 생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기요. 네. 이제부터 오마이스. 진지하고 싶어서 네. 아, 예, 모든 장르에 한류가 있는데 코미디에만 한류가 왜 없을까 이런 작은 의구심에서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요. 지금 12년째 22개국 47개 도시를 투어했습니다. 네, 더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받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오늘 말씀부터 우리 네 분의 수상자 모두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다시